이번 시간에는 환자 부수 214자 중에서 3개만 선택해서 파자 분석 2013년 현재 시점에서 명확하게 풀이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사랑의 파자 분석 특징은 주어진 한자어를 최대한 활용한다. 예를 들자면, 비우, 안일비, 깃우, 날비, 이 글자 하나하나를 파자 분석하여 설명할 때에는 여기에 쓰여진 획 외에는 최대한 배제한다는 것이죠. 주어진 글자를 가지고 분석이 안될 경우에는 편법을 사용하지만 가급적 편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혼돈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23년 현재 시점에서 접근하여 이 글자를 학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골 문자는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의 시대적 상황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놓으면 우리가 접목이 안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 연상법이 적용되도록 최대한 접근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학습하는 것보다는 앞에서 보여준 안일비, 기두, 날비처럼 이 글자를 설명하게 되면 연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될수 있겠죠. 밴드명은 한자사랑 메일에도 검색할 수 있고 유튜브에는 한자사랑 최원복 검색하게 되면 수백 건의 동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 한자를 파자 분석하다 보면 글자는 쓰여져 있는데 부수 또는 한자어로 음을 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자사랑이 약 40여 개를 발췌하여 음과 훈을 달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글다글 기역자처럼 된 글자 오편이 없습니다. 누울린, 사람인을 눕혀놨죠. 비스듬하게. 오편이 없습니다. 이게, 음과 훈을 달아놓지 않으면 표현하기가 곤란하겠죠. 그래서, 누울린, 글다글, 창문창, 풀마늘초. 이와 같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안일비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일비자는 일반적으로는 각골 문자라든가 또는 상형 문자에 의해서 풀이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겠죠. 하지만 한자사랑은 앞서 설명했듯이 주어진 글자를 최대한 활용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일비자는 뚫을 곤으로 풀이하는 것이 이 글자는 적합합니다. 또를곤 또는 서울곤입니다. 서울곤으로 적합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세웠죠. 양쪽에 세웠는데 뭡니까? 좌우에 석삼이 있습니다. 석삼이죠. 요거는
다시 한자 사랑이 아리송하다, 아리송할 삼, 석 삼. 뭐 하나 더 첨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석삼이 한자풀이를 하다 보면 아리송하다라는 게 번역되는 경우가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석삼, 아리송하다, 아리송할 삼으로 음과 훈을 넣었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세웠습니다, 양쪽에. 하지만 아리송하다는 거죠. 똑바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뜻이 이게 되겠죠. 해서 안일피가 되겠습니다. 양쪽에 똑바로 세우려고 했으나 제3자가 봤을 때는 아리송하다는 거죠. 좌도 그렇고 우도 그렇고 좌와 우가 뭡니까? 직각으로 서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문을 만들어서 달게 되면 문이 똑바로 닫히지 않겠죠. 어긋나게 되겠죠. 그래서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아닐 것 같다는 뜻입니다. 안일피. 그 다음 두 번째 글자 기두자입니다. 기억 잘 보이죠? 옥편에 없습니다. 이거는 한자 사랑이 글다 글이라고 음과 훈을 붙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호미 또는 낫, 곡괭이가 전부 다 이렇게 기역자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글다 글. 그 다음 두이자 비슷하게 사선으로 그었습니다. 이 글자는 거듭첩자입니다. 거듭 반복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듭 걸려 있다는 뜻이겠죠. 좌우에 거듭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새의 깃은 좌우에 두 개죠. 좌측 우측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두자가 좌측 우측이고요. 거듭 걸려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날개 살이라 그럽니까? 날개에 뭡니까? 이게 표현이 안 되는데 여하튼 이 부분입니다. 비살무리처럼 생긴 것, 그것이 걸려 있는데 거듭 걸려 있다는 것이죠. 좌우에 그것이 새의 깃이란 뜻입니다. 해서 깃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날빗자입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기두하고 날비하고 연관성이 있죠. 상호간에. 그래서 요거는 기우고 우측에는 날비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기두자는 정적인 상태, 가만히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새가 깃을 몸에다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랬으면 이번에는 난다는 뜻이니까, 공중에 난다는 뜻이니까, 깃을 펴야 되겠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요 반대 방향을 돌리게 되면, 날빗자가 됩니다. 날빗자가 두 개가 있죠. 아래로요. 그 다음 남은 글자가 뭐냐면은, 오를승입니다. 날개를 뒤집어서 오르니까, 새가 날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자는 날빗자가 됩니다. 이해가 가나요? 기두 날개 되니까 이 날개를 반대 방향으로 돌렸죠. 그래서 이 글자는 날비. 날개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양쪽 날개를 번갈아 가면서 퍼덕거리죠. 밑에서 지면에서 공중 쪽으로, 공중으로 하늘 쪽으로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 오른다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깃을 세워서 올라가니까 날아간다. 이것은 동적인 표현이 되겠죠.
자,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시중에서는 아마 이거 굉장히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저는 감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 2023년 현재 시점에서 접근해서 풀이하기 때문에 이렇게는 풀이하지 않겠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학습할 때는 한자어를 최대한 주어진 글자에 국한하여 풀려고 해야지 무엇처럼 닮았다든가 아니면 비슷한 글자를 도입한다든가 복잡해집니다. 또다시 그것을 연상해야 되고 외워야 되니까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